종이 배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필요하신 거는 문질을 수건 하나, 그 다음에 33호 기계, 알, 그 다음에 니퍼, 칼. 그러면 일단은 배즙을 종이를 뒤집어서 미리 물칠을 해 놓았습니다. 수건으로 사면을 모서리를 잡습니다. 그리고는 한쪽 면을 고정, 그리고 순서대로 고정해 나가시면 됩니다. 오늘 종이는 파브리아노 누 아티스티코. 다리 다리. 엑스트라 화이트입니다. 종이 사이즈는 56에 76. 판넬 사이즈는 22에 22가 14장, 22에 27이 14장, 22에 15가 3장. 종이는 총 5장 들어갔습니다. 뭐 여유분은 없고, 종이에서 3cm 정도, 한 변을 3cm 정도 추가해서 재단하시면 됩니다. 완성입니다. 한개 나겠습니다. 방송 촬영한다고, 영상을 찍는다고 교체를 했지만 종이가 많이 말을 줍니다. 물칠을 한번 더 해야 되겠네. 종이가 20, 판넬이 20이니까 25 정도 재단하고, 27은 30 정도 재단하고, 15는 18cm 정도 재단하면 딱 되겠습니다. 종이가 뭐 여유분도 없습니다. 종이가 딱 5장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물 배즙하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칠하는 거 일단 판넬을 뒤틀고 미리 재단한 종이에다가 물을 골고루 펴 바르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앞에 물칠해 놓은 거는 영상을 촬영한다고 뒤체가 돼 갖고 다시 한번 살짝 판넬 14개, 14개, 28개, 31개 완성 다 됐습니다.